오늘 광주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벽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. 자칫 지난해 학동 붕괴 사고가 재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중 울타리 덕에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.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광주 봉선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. 건물 외벽에서 벽돌 덩어리가 떨어져 안전 울타리의 지지대를 강타하고 충격을 받은 지지대 옆 안전 울타리가 기울어지며 현장은 순식간에 흙먼지에 휩싸입니다. 이 주변 상인과 주민들은 갑작스런 사고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. 쿵쾅쿵쾅 소리가 들리길래 순간 정말 무서워서 멈칫했거든요. 좀 대피를 했죠. 제가 좀 트라우마가 좀 생긴 것 같아요. 학동 그 일 있건 이후로 조금 좀 무서웠어요. 좀. 오늘 오전 9시 반쯤 광주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3층짜리 건물 3층 외벽이 공사 현장 밖으로 무너졌습니다. 이 도로폭이 좁은 데다 오가는 행인도 많은 곳이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다행히 시공사가 설치한 이중 울타리 때문에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. 여건상 여기 도로가 좁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펜스를 좀 건물에 조금 뭐 가깝게 좀 친 것도 있는 게 있지 않나. 지난해 학동 철거 건물 붕괴부터 올해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까지 이 계속되는 공사장 사고 소식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KBC 구영슬입니다.